제가 요즘 다이어트를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무슨 쌍포를 한다고요? 안 돼, 안 돼. 나랑 빵 보러 가지 않을래. 우! 이 천안에 빵을 먹으러 왔는데 원래 천안 하면 호두과자가 유명하지 않나요? 호두과자도 1934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오래돼서 유명하지만 저희 천안에는 건강한 농산물로 품질 높은 빵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전국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빨리 가요! 우리 네. 아! 나 너무 배고파. 빨리 가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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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니 빵집이라고 해서 그냥 작은 빵집인가 보다 했는데 마을이 있네. 마을이 빵마을이야. 우와. 들어오세요. 우와. 오. 어, 한 냄새 한 냄새. 밥도 그렇고 고구마 뭐 쌀 밀 천안에서 나는 농산물들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끓여요. 하루에 한 8시간씩 끓여야 돼요. 여기가 제분소 맞죠? 네, 우와. 얘게 통밀을 넣어서 배터리 막 갈려서 이쪽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굵기별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장작을 나무를 떼서 그런 거예요. 아~ 여기다 이제 빵을 굽는 겁니다. 여기 온도는 이렇게 해요. 오, 너무 손 댈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왜 이렇게 고집을 하냐 이런 걸. 네. 숯이 없는 거 아니냐. 요즘 오븐 좋은데 그 숯향 네, 이런 부분들이 미세하게 그 빵의 그 풍미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겉바 속촉. 네. 네. 천안에는 명품 과자점 뚜주루가 있습니다. 아예 박스처럼 파네. 이건가 봐요. 돌가마 만두 이거 이거네. 어 이게 그 거북이 빵인가 봐요. 어 맛있겠다. 우리 밀로만 사용한 빵인가봐요. 와! 그냥 쑥쑥 잘리네. 우와! 안에는 거의 촉촉하다 못해 쫀득쫀득하거든요? 만주에 팥이 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처음 봐요. 맛있다. 자, 여기는 지금 천안역인데요. 천안에 오면은 사실 빵도 빵이지만은 꼭 먹어야 될 게 있죠. 바로 호두 과자입니다. 여기. 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은 흥타령 호두 과자도 있고요. 호두 파이. 광고도 호주에서 되게 궁금한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요즘 MZ사이드 네, 사이에서 네. 굉장히 인기 많은 네. 호두 과자죠? 네, 요새 인기가 좋아요. 와, 그럼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게 뭐예요? 호두 과자하고 튀김 소보루하고 제일 잘 나가요. 오, 튀김 소보루! 네. 와, 맛있겠다. 네. 호두 과자를 얼려서 가루에 입혀요. 입혀서 다시 또 튀기는 거예요. 네, 이 소보루랑 네. 단팥빵을 한번 먹어볼까요? 거의 제 얼굴만 하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달아요. 커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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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호두까지. 이게 진짜 그 찐 오리지널 천안 호두 과자의 찐 오리지널 이거랑 이봐요. 역시 이 맛이지. 여기는 그 크루아상이 굉장히 유명한 빵집이라고 해요. 갑시다.
이거 들어오자마자 이 빵 냄새 장난 아닌데? 빵 진짜 많다. 오, 이 크루아상 종류 봐봐. 엄청 많아. 그 세상에 모든 크루아상 다 여기에 모여놨나 봐. 누텔라 바나나 크루아상도 있어요. 갈릭 크루아상. 말차 크루아상? 뭐 골라야 돼. 어떡해. 안녕하세요. 크루아상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네. 가장 잘 나가는 크루아상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크루아상 크림류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크림류. 스프링, 말차, 인절미, 네. 생크림 있거든요. 오. 생크림은 저희 계절마다 과일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화과랑 지금 샤인머스켓도 있고 저희가 크루아상 12가지가 되거든요. 12가지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네.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크루아상 딱 두 개만 골라주세요. 저는 새로 나온 잠봉베르랑 네. 생크림. 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낫겠죠? 피디님 아시죠? 이렇게 프랑스처럼 이렇게 bonjour, moi, moi. 이 무화과랑 생크림의 조화가 정말 최고네요, 최고. 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더 가면 안 돼, 진짜? 봐봐요, 여기 천안시 인증 빵명소 빵소 추천 코스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오, 이거잖아, 이거. 여기 있는 애가 지금 메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빵이 또 겉은 되게 바삭한 호두 토핑이 들어간 최고급 브리오슈 빵이라고 해요. 오, 귀여운 하얀 물개빵도 있어요. 와, 진짜 종류가 정말 엄청 많네요. 오, 제가 좋아하는 휘낭시에도 있어. 어, 나왔다. 빵 나왔다. 어머, 오, 너무 귀엽다. 이 메롱빵과 메롱이와 두빵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 두빵이하고 메롱이 말고도 유명한 빵이 있나요, 여기서? 호두를 개발해가지고 선물 세트 해놓은 게 좀 있고요. 천안에 포도도 유명해서 포도로 이제 카스테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지역 특산물을 많이 사용해서 빵을 개발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 피크닉 대여도 하고 있거든요. 날씨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서 네. 밖에서 드시면 조금 더 기분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을 텐데. 어, 저거예요? 네. 이 광학사몽을 맞으니까 뭔가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아주 귀여운 빵과 함께. 오, 이거 막 그냥 쑥쑥 파지는데요? 잠깐만.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 와. 나 이거 어디서 먹어본 그 맛인데? 되게 달콤하다. 안에 들어있는 건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 겉에 있는 이 등껍질이죠? 얘는 진짜 바삭바삭하네요. 내가 만든 쿠키 케이크 컷! 고생하셨어요. 터질 것 같아.